안녕하세요. 멈춤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 이번 영상에서는 카누가 USPS와 거래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베스터 플레이스 기사고요. 카누는 배송 차량을 현대화하고 있는 미국 우체국으로부터 6대의 차량 라이프라인을 확보했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카누는 우체국이 전기 배달 차량 6대를 구입했다고 밝혔고, 우체국은 22만 대의 차량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신규 차량의 약 절반이 전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카누는 미국 우편국이 배송 트럭 6대를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USPS는 차량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체국은 애틀랜타 남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충전소를 갖춘 첫 번째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우체국은 10만 6천 대의 차량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6만 6천 대의 전기 자동차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우체국에는 22만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카누 주식은 이 뉴스로 소폭 상승했으며 오늘 아침 주당 17.5센트에 거래되었으며 시총은 약 1억 6,800만 달러였습니다. Electric Avenue 코스 수정. 우체국장 루이스 디조이는 2021년 오시코시의 주요 신차 계약을 체결한 후 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오시코시는 주로 육군용 가스 구동 차량을 만듭니다. 광산업체는 전기차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거래 생사 이후 오시코시 주가는 약 50% 상승했습니다. 월코스 그룹과 같이 계약에 의존하던 회사들은 금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코스는 현재 주당 30센트에 거래되고 있으며 파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체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30억 달러를 받아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디조이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환경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것은 재무적 능력과 운영적 적합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우체국 차량의 절반을 전기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추진한 후 소형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희망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새로운 전기 차량 주문의 대부분은 여전히 오키코시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웨드부슈 댄 아이브스는 최근 카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더 높게 했고, 그는 월마트 신규 주문과 총 계약 금액 7억 5천만 달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주식 목표 가격을 4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카누 주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카누는 오키코시에 비해 여전히 약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오시코시는 계약을 따냈을 때 필요하다면 전기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형 전기차 제조사들에게는 생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누가 US 포스탈 서비스에 계약을 따냈고 6대의 납품 트럭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는 카누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장은 2.94%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카누에는 약세 정서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이평선도 완전히 역배열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현재 이쪽에 매물대가 생겼는데요. 이쪽을 하락 돌파하는지 상승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카누 소식 알아보고, 자, 오시코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오시코시는 이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쭉 올라가고 있네요. 종목 정보를 보면은 특수 트럭 및 자체 설계, 제조 판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